서울대학교와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기적 같은 승리들이 계속 필요한 한양대학교, 이 두 팀의 맞대결, 5번 가드 박인환 그리고 8번 가드 손홍준, 21번 포워드 윤성원, 센터 박준영, 센터 박정현 선수, 이렇게 5명 선수가 경기, 양세현 주심, 김도명, 김병석, 이 3명의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점프슛 두 점 정확합니다. 중거리 두 점으로 김낙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한양대학교 역전 허용했고요. 손홍준 레이업 성공합니다. 양팀 득점 행진을 이제 다시 가동하고 있는데요. 김기범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낙현 오른쪽으로 김윤 석점 시도, 김윤도 꽂아놓네요. 고려대학교 공격 코트로 넘어왔고요. 김낙현 나이스 페인팅 그리고 득점. 강팀 고려대학교이긴 하지만 넘는 모습을 한번 한양대학교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스켓 카운트죠. 자, 아무래도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큰 선수들보다는 스피드로 승부를 하기 있기 때문에 아 석점 꽂아넣네요. 김기범. 자,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파고들면서 슛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페인팅 올려놓습니다. 근데요, 2m 4cm입니다. 윤성원 석점 들어갔어요. 득점력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 이 상위팀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도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뒤로 손홍준, 손홍준 파고들면서 아 움직임 좋아요. 레이업 득점. 다시 김윤 안쪽 인사이드 돌아서면서 파고듭니다. 센터 박정현 성공합니다. 어쨌든 잡자마자 바로 던져야 돼요. 점프슛 하지만 짧았습니다. B쿼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B쿼터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팀인데요. 선홍준 뒤로 연결, 석점 올라가야죠. 깨끗하게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내는 박인원입니다. 자,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고려대. 석점 김낙현 꽂아놓네요. 선홍준 빠르게 돌파, 한용 선홍준 두 점. 3분 10초 정도 남은 2쿼터. 드라이빙 돌파 레이업 올려놨고요.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고 득점 성공합니다. 박준영 좁히지 못한 한양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2점. 그래서도 2쿼터에서 11점밖에 올리지 못했던 한양인데요. 샤클락 2초 1초 레이업. 샤클락. 자,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김낙현 더블 클러치. 안쪽 손흥준 잘 줬죠. 2점 성공합니다. 49-32. 아, 가로채기 김낙현 성공했고 빠르게 돌파합니다. 김낙현 오른쪽 연결 2점. 따내는 김진영 그리고 빠른 연결 오른쪽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전열호 석점. 다음 경기부터는 B조 팀과 한 경기씩, 이번엔 한양대학교 빠르게 공격합니다. 오른쪽 직접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다시 이어주는 고려대학교 11번 장태민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드라이빙 돌파 장태민 더블 클러치 성공. 한양대학교 3쿼터에서 지금 2점밖에 없어요. 서홍준 들어갔습니다. 1위를 이어가는 한양대학교 하지만 뚫렸어요. 아, 블락슛 성공합니다. 윤성원의 블락슛 공격으로 이어가는 한양대학교 레이업 성공. 23점 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준형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형 석점 올려갑니다. 김준형 들어가네요. 자, 가로채기 잘 끌어냈어요. 김기범 한양대학교 좀 더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서홍준 더블 클러치 득점. 고려대학교 김병수 석 2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박민상 한양대학교 빠르게 갑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면서 화정체육관인데요. 4쿼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4쿼터 고려대학교 4쿼터에서 그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완벽한 찬스 올려놓는 김진영. 자, 그리고 빠르게 돌아왔죠. 왼쪽 석점 들어갔어요. 한양대학교의 시작이 좋은데요. 반면 고려대학교도 석점 시도합니다. 들어가요. 자, 빨리 공격하죠. 득점 성공. 바스켓 카운트 78-65. 자, 이번에도 가로채기 성공. 레이업 성공. 추격 헤드. 자, 파고들죠. 박준영 걸렸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두 점 실패. 다시 리바운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합니다. 안쪽. 자, 잘 줬죠.
박정현 안쪽 파고들면서 2점. 16점 다시 16점 다시 여유를 찾았는데요. 석점 들어가네요. 석공 시도했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박준영 쪽으로 레이업 성공. 21점 차 그리고 빠른 돌파 더블 클러치 성공.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19점 차 석점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황준의 슛은 에어볼이 됐고요. 전현우 레이업 완벽한 찬스 만들어냈습니다. 끝까지 한번 또 밀어붙여 봐야죠. 그게 젊음이니까요. 자 레이업 성공. 바스켓 카운트. 끝까지 가야죠. 손홍준 드리블 가운데서 오른쪽 연결 김기범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김기범 3초 2초 던져봐야죠. 마지막 슛까지 던졌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두 번째 맞대결도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95대 83. 네.